안녕하십니까. 김효석입니다.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 궁금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설득을 하려고 다가가는데요.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. 귀를 닫아버리죠. 뭔가 좀 좋은 상품이 있는데, 뭔가 좋은 조건이 있는데, 뭔가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, 뭐 들어줘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럴 때 그 귀를 여는 방법이 바로 궁금의 기술입니다. 많은 마케팅에서 많은 곳에서 이 궁금의 기술을 씁니다. 일단 들어야 되니까요. 궁금의 기술을 쓰는 방법은 초반에 임팩 있는 이야기로 눈과 귀를 잡아야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오픈마켓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. 뭐 오픈마켓인데 제가 컨설팅을 갔다가 그 담당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.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. 한 5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들으면 막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아요. 5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. 오픈마켓이라 하면 무슨 뭐 옥션, G마켓, 11번가 같이 막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등록만 하면 회원만 가입하면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도 뭐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가격과 조건이 존재합니다. 소비자들은 선택하기 참 힘들어요. 그래서 뭐 누적 판매 순위라든가 최저 가격 순위라든가 아니면 뭐 평점이 좋은 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랭킹들을 매겨놓고 있죠.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파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사진이 반짝거립니다. 뭐 몇 장이 돌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은 사진을 안 올렸어요. 오히려 눈에 더 띄죠. 글귀도 다른 사람 다 두 줄인데 이 사람은 단 한마디입니다. 단 한마디. 퀭 갑니다. 여백의 미라고 할까요? 사진도 없고 한마디 눈에 확 띕니다. 이렇게 써놨습니다. 그거 팝니다. 그거 팝니다. 세상에. 이거는요. 리스트에 그 글귀가 올라가는 순간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궁금하잖아요. 들어갑니다. 낚시인 줄 알면서도 들어갑니다. 우리 그럴 때 있죠. 이거 당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가는 그 기분. 클릭했습니다.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거기도 사진도 없고요. 그 상품 설명도 없습니다. 그냥 그거 팝니다. 가격은 28,000원. 이 오픈마켓은 누적 판매 횟수가 있는 데예요. 440명이 실제로 그 물건을 샀습니다. 구매 만족도를 봅니다. 99%입니다. 440명이 99%의 만족을 했어? 상품 설명은 없어. 도대체 왜 산 거야?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매 후기죠. 구매 후기를 봤더니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.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미성년자는 없죠. 밤이 두렵지 않아요. 힘이 납니다.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할 줄이야. 진작 살걸. 속살이 점점점.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야한 글들이 막 써있는 겁니다. 아니 뭐지 도대체? 대충 감이 오시죠? 그거 아닐까? 네, 그거 팝니다니까 그거. 28,000원의 금액이 참 애매한 금액입니다. 이게 28만원이면 구입하지 않죠. 그래 소주 한잔 먹는 값인데 까짓 거 한번 저질러봐. 궁금하잖아. 만약에 이상한 게 오면 반품하지 뭐. 까짓 거 뭐 택배비 왕복 5,000원 물면 되지. 주문을 합니다. 그리고 이틀이 지나요. 집에 전화가 옵니다. 출근했는데 여자분들은 안 삽니다. 남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충동 구매를 합니다. 아 여보 뭘 샀어? 뭐 택배가 왔어? 오 듣지 마. 내가 할 때까지 듣지 마. 일찍 퇴근합니다. 집에 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박스를 엽니다. 깜짝 놀랍니다.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? 맞춰보십시오.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강화도산 호박고구마가 들어있었습니다. 노란 고구마, 송노란 고구마. 타이틀이 송노란 고구마예요. 옆에 있는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. 오, 여보가 웬일로 호박고구마. 와, 맛있겠다. 야 아내가 행복해하죠? 힘이 솟습니다. 고구마 먹고 힘났죠? 밤이 두렵지 않아요. 야식이죠? 속살이 점점점 노랗다는 얘기입니다. 이 댓글들이 다 주먹들처럼 떠오르는데 전부 고구마랑 연관이 있는 댓글들이었어요. 속았다 생각이 들죠. 제가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. 한 8년 전입니다. 그때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. 여자분들은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이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반품을 합니다. 그 심리가 나는 정당하게 선택을 했는데 네가 날 속인 거야. 네가 잘못한 거야.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품을 합니다. 하지만 남자들은요. 대부분 자기 이마를 칩니다. 경신 또 속았어. 그리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다. 이런 것 때문이 그럴까요?
이 고구마를 뜯었는데 아내가 일단 좋아하고 가격은 28,000원. 비싸지 않고 10kg 정도면 좋은 가격이죠. 그랬더니 먹자. 아유 창피해. 아유 내가 그렇지 뭐. 고구마를 먹습니다. 이 맛은 이게 참 달지 않아요.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? 자 댓글이 떠오릅니다. 그래 나도 댓글을 달아야지. 겁들 켭니다. 들어가요. 그리고 구매 만족도를 누릅니다. 또 뭐라고 쓸까요? 이렇게 씁니다. 저도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께 적극 권합니다. 그 많은 댓글 중에서 고구마라고 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판매자가 이 사이버수사대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. 내가 뭘 잘못했나요? 아 뭐요? 어? 아니 고구마 팔았는데요? 다 전화해봤습니다. 고객들에게. 다 고구마 받았답니다. 댓글은 아, 내가 썼나요? 지들이 썼지 난 몰라요. 지우지도 못해요. 그렇죠? 자기들끼리 속고성인 거예요. 이런 것들은 훈방됐습니다. 그게 알려진 다음에 이 업체에서는 다시는 이렇게 사진을 안 올리거나 그거라는 이상한 단어를 올리게 되면 아예 등록을 못하게 보안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. 여기서 무슨 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물론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궁금증만으로도 설득이 됩니다.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화두를 던지십니까? 궁금의 기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